자, 계속 가도록 하죠. Light on. 누카콜라 공장에 일단 들어오긴 했는데 보이는 거는 깡통 쪼가리. 이거 캔으로 된 누카콜라는 없나? 깡통을 저렇게 많이 만들었으면 캔으로 된 콜라도 있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병으로 된 콜라는 많은데 캔으로 된 콜라는 없어요. 저기 예전에 그 텍스처 모드도 있었던 거 그거 깔았던 기억이 있는데 저 그 깡통이 있어요. 깡통이 누카콜라 깡통으로 바뀌기 이거 깡통 재료 깡통 이거 좀 가져가자. Back system activated. 꽝이야. 야 역시 치명타 잘 쳐줘. 치명타 연속 도가. 이 총은 정말 치명타는 진짜 대박이야. 딱 세 발밖에 안 들어가서 그렇지 치명타는 정말 잘 터져. 뭐야? 전기공가요? 자, 저런 거 얻은 건 바로 먹어줘야죠. 수리 스킬 1점. 야! 누카콜라가 벌써 17병이야. 이거요? 이거 예비군 라이플 아니에요? 거기서 얻은 거. 유니크 스나이퍼 두 개 다 얻으러 갔을 때, 근데 누카콜라 공장이, 아, 누카콜라 뭐야. 다 비었냐? 어떻던 거예요? 예비군의 라이플이죠. 예비군만 쓸 수 있다는 라이플이에요. 예비군들이 총 겁나게 못 쓸 것 같죠? 저요? 좀 민망이긴 하죠. 좀 방해. 이제 넘어가지고 군복 입을 일은 이제 없는데 그 예전에 한참 됐죠 군복 입은지. 아 기타 못 치는 내가 뭘 이상한 거 먹었는데 빈 누카콜라고요 버리고요. 조사 단말기. 이게 뭐 그 누카콜라 퀀텀. 회사 공지. 우리 누카콜라 주식회사에서는 누카콜라 퀀텀의 그 첫 번째 사적을 모든 직원에게 공고하고자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누카콜라 퀀텀은 현재 워싱턴 DC 지역 소매상들에게 배달되는 중입니다. 이번에 가장 중요한 시험 판매 프로그램은 퀀텀의 상쾌한 맛을 시장에 공급하기 위해서 3년 동안 노력한 연구 프로그램을 빚어낸 최고의 결과물입니다. 맡은 바 임무에 대한 모든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잠깐만 밑에서부터 하면 되나? 새로운 맛이 온다? 누카콜라사의 임직원은 주목해 주십시오. 우리 회사는 맑은 누카콜라의 연구 개발이 완료되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도 해서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저산의 인명성실로 우리는 누카콜라의 환상적인 맛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그 겉모습의 변화를 주는 데 성공했습니다. 앞으로 콜라병 디자인 경진대회를 통하여 새 제품을 광고하게 될 것입니다. 광고하게 될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말이 꼬였습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개발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이것도 공지 아니야? 다른 좀 버전을 해보라고요? 그런 말 속도 이렇게 담겨 있는 건가? 동해안소 G7700 사용은 완전히 실패하였음을 증명되었습니다. 모든 실험 내장이 심각한 내부 장기 손상을 입었으며 조립한 지 3일 만에 모두 사망하였습니다. 제조실의 A32 용기를 바로 폐기하고 동해안소 G7701을 교체할 것을 권장합니다. 아 그래요? 실험 대응설 가속에게 기본 누카 전문 과일과 7점 패키지를 전달 바랍니다. 겨우 저거야? 보상이?
동의원소 C772는 초기 실험 그룹이 막대한 피해를 입힌 것을 증명되었으므로 더 이상의 프로그램 참여를 고려하는 그들을 해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그룹은 사망 4건, 중요 내장 기관 손상 12건, 방사능에 의한 내부 손상 32건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그룹에서 발생한 비후 건수가 수용 범위를 초과하였으므로 동의원소 교체를 권장합니다. 야, 이거 인체 실험을 막 하는데? 누카쿨라 컨턴 실험 대상, 그래도 안전하지 않은데도 막 해요. 제조 과정한, 제조정한 막과 새로운 동의원소에 대해 비교적 잘 반응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반응된 부작용으로는 현기증 3건, 메스컴 1건, 그리고 시력 감소 1건, 50개 실험 견본에서 이 정도의 건수는 허용 범위라 판단되므로. 총 10% 아니야. 50건 중에서 5건이면 10% 아니야. 제조 승인을 허락합니다. 10%의 그 뭐야 부작용이 났는데 이 정도는 승인 허락이 된대. 야, 씨, 완전 지멋대로 세상이구나. 근데 실제로도 이럴 수도 있어. 실제로 저 정도 그 부작용이 나왔는데 그냥 사망은 아니니까 괜찮다 싶으니까 그냥 만들 수도 있지. 사람 애들이 이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빨간 점이 보이는데 저거 다 로봇일 것 같아요. 오! 이게 짜릿한 맛이라고 하잖아. 짜릿한 맛. 뭐야, 왜 하나도 안 맞았어? 오! 오! 나 잘못 썼어! 이 안에서! 이쪽 구석에. 저거 안 터지네? 괜찮아? 불만 하는 건가? 안 터지는데? 오, 터질 것 같은데? 터졌어요. 아유, 씨. 타냐. 다 똑같은 거야. 에너지셀, 열쇠 필요. 열쇠가 필요한데네요, 저건. 아, 이거 쓰레기통이구나. 지금 여기 뭐 있었어도 저 폭발력 때문에 다 날아갔을 거야. 뭐 여기 있었어도 상자 안에 들어가는 거 빼곤. 잠깐만, 증기기관 얻었으니까 뭐야 고칠까? 레일웨이 라이플? 핵분열 건전지는 바꾸는데 쓰고 총을 바꾸는데? 야, 다 날라갔나 보다. 아, 나도 그 더빙을 막 그 목소리를 해서 상황이나 뭐 더빙 같은 거를 듣기가 싫은가 봐. 내가 하면 되게 못하나 봐. 에. 그런가요? 아, 연습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뭐 연습한다 치 한 번도 연습한 적은 없다. 근데 아, 연습 한 적은 있구나. 뭐야? That system. 누카쿨라 경비. That system. 야, 진짜 난 레일웨이 라이플 정말 많이 쓴 것 같아. 오, 뭐야, 저 뭐야? 누카럭이야. 누카 콜라를 먹고 저렇게 됐나?
야, 이거. 가까이서만 좀 한 방이 돼. 이 정도도 잠, 어, 잠만. 능력이, 능력을 봐야지. 오, AP10이에요? AP10이면, 방상에 13이라도, AP10이면 이것도 중복이 된다는 소리지. 중복이 된다는 소리거든. 아이고. 여긴 누카럭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전조로 쟤를 하나 보여준 거고, 다 누카럭이 있을 것 같은데, 어. 쟤네들은, 레일웨이보다는 솔직히, 자, 불 끄고. Light off. Bat system activated. Bat system off. Okay. Bat system activated. Bat system off. Okay. 야, 역시. 정확하게 끝내죠. 공장 프로테스런 1학님 어서오세요. 응? 펄스 폭탄이 있는데? 펄스 폭탄은 왜? 개못 개못하고 레이저 피스톨도 있고요. 쟤네들한테는 레이저 피스톨이 좋거든. 멀럭한테는. 아, 그 원래 멀럭은 그걸로 잡는 게 제일 좋은데 그거 있잖아요. 어? 이거 다시 다쳤네? 그 거식 있잖아, 매그넘. 근데 내가 지금 매그넘이 없어. 안 가져왔어, 집에서. 아쉬운 대로 모총 갖고는 안 되고. 모총 갖고 다리를 쓰면은 바닥에 붙어버리려나? 확률적인 거라, 그게 또. 애들 또 있을 것 같은데요. 저 동아리가 다가 아닐 거야. 아니 이거 누카콜라 퀀텀이 샜나 본데? 탱크에서? 방사능이 40이야 이거 방사능 길인데 완전? 자 라드엑스 먹고요. 라드엑스 아덱스 하나 먹고 이러면 67%에 어.. 레스코 연구실. 아 근데 이거 보면은 정원력이 떨어져서 안되는데. 아유 어쩔 수 없다. 그냥 이거 있고. 아우 3이야 어쩔 수 없다. 이거 이걸 이거 입어야지. 너무 심하다. 자 77% 한 방 더. 오케이. Warning. Dangerous levels of radiation detected. 아이고. Warning. Dangerous levels of radiation detected. 지금 방사능 전황이 최대치라 지금 일식 사는 건데. 자. Back system activated. 지금 옆으로요. 야, 머리를 이쪽으로 돌려. 왜 그쪽으로 하고 있니? 수류탄 한번 던져볼까? 펄스 폭탄밖에 없구나. 아유 어쩔 수 없네. 로켓 런처라도 있으면 로켓 런처라도 좀 오케이. 이때야 10%밖에 안 돼. 그래도 10%밖에 안 되네. 예, 두 마리라 지금 한 마리를 죽여놔야 돼. 오케이. 아 43% 자 제발 맞아라. 오케이 안 맞았어요. 한 방이었을 텐데 맞았으면. 너 니는 뭐하냐 거기서. 오케이
야, 나 여기 있어. 엇! 이쪽 봤어? 안돼! 그로 가지마! 아, 뜩딱지 맞았어. 야, 이리 와봐. 야, 죽이자마자 바로 죽이자마자 바로 어저기 참 슬라우네. 에또 의약을 올렸어야 되나? 의약 6층까지 올리고요. 흥정 올리고. 자, 레벨 18이 됐어요. 새로운 게 뭐 있나 보죠. 이 레벨마다 한 번씩 풀리는 것 같은데. 자, 외톨이는 찍어야 되고요. 홀로 싸울 때 30%의 보너스 경험치였고, 모든 데미지가 5% 증가하는 거예요. 근데 나 혼자만 싸우니까 이거 있어야지. 저격수 이거를 해야 돼. 나왔어요. 드디어 나왔어요. 이걸로 말할 것 같으면 부의 뒤에서 상대방의 머리를 적중시킬 방식 25%가 증가하죠. 아, 나왔어요. 이거 지속식 화학자 찍으려면은, 화학자 찍으려면 저 위에 그것도 찍어야 되는데, 교모함 이것도 찍어야 되는데. 교모함도 찍어야 되고, 아, 쓸 게 너무 많다. 약물 저항 이걸 찍어야 되는데. 화학자 찍으려면 총잡이도 찍어야 되고요. 이타정신도 이거 초반에 찍으려면 참 좋은데. 치매탄 현상이 저 교모함인데 이것도 찍어야 되고. 아, 약물 저항. 이것도 좋아요. 질서의 수호자. 이것도 돈 꽤 벌 수 있거든요. 생각 외로. 야, 정말 찍을 게 많다. 교모함 이것도 완료시켜야 되겠고, 로봇공학자도 이거 찍어놓으면 참 편할 때가 몇 군데 있는데. 호흡조절도. 아, 이 상태에서는, 네, 시간이 안 가요. 이 상태는 시간이 안 가기 때문에 여유롭게 찍어도 돼. 여유로워. 영웅이 아니야. 세상에 올려보면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면 당신은 내려보면 안 돼! 라고 속삭입니다. 악인은 아니지만 타인이 어찌됐든 무관심합니다. 이런 사람을, 예. 된장이요. 이것도 찍어야 되는데, 된장이요. 치명탄. 아, 이거 찍어야 되는데. 이건 100% 찍어야 돼. 찍을 게 너무 많다. 일단 저격성 무조건 찍어야 되고, 이것도 꼭 찍어야 되거든요. 치명탄 항상. 이거 화학자고 저항력 그거는 못 찍겠는데? 집중포화도 찍어야 되고, 외톨이도 찍어야 되고. 이거 진짜 18레벨 때 찍을 게 많네. 일단 저격수 찍죠. 어? 잠깐만, 한 마리 죽인 거 어디 갔지? 여기에 지금 생활이가 다 있나? 아닌데? 두 마리 있는데? 어? 이거 뭐야? 녹화록이. 한 마리가 어디 갔지? 얘네 고기가 좋은데?
어디 갔지? 가라앉았나? 여기서 죽었죠, 걔도. 이거 여기 있다. 오케이. 워닝. Dangerous radiation detective. 위험한 방사능이 감지되었습니다. 이게 원래 저 핏보이 음성 지원은 항상 내가 깔아. 저래서 재밌잖아. Light on. 길이 복잡한데? 점프 겨우 해서 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어휴, 이제 얼굴이 77% 됐다. 아까 60% 50%였었는데. 네, 이런 모총으로도 싸울만 하죠. 얼굴만 맞으니까. 자, 이제 80-90% 뜨겠지. 의상 이걸 레인저 베트남으로 바꾸면. 저장하고요. 아니 뭐야 이거. 자. 왜 그랬어? 왜 거기 있었어? 왜? 있나? 10mm 권총은 유니크가 정말 나중에 나와서 이거는 그냥 쓰려면 그걸 써야 돼. 그 소음기 달린 게 있는데. 오, 80%까지 늘어나서. 예, 무서울 필요가 없어요. 한 방 더 쏴. 아이 소리가 착착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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아. 아 조회 아플 때 우리 주인을 도와주자. 이 녀석 마음에 드는 걸. 바퀴벌레의 말. 이 녀석 마음에 드는 걸. 어, 야. Back system activated. 별로 의식 공격을 안 해도 돼. 아. 저 그 어 한 번 안 맞았어요. 두 번 안 맞았어요. 세 번 안 맞았어요. 어허. 됐다 나 임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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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오! 불 끄고 다니죠. 너무 맘 놓고 다녔다. 뭐야 이거. 아이고 바퀴벌레한테 맞고 있어서. 야. 어디서 또 찌그작찌그작 소리가 나는데? 이제 이쪽으로 봐야 돼요.
여이 안되겠다. 근처로 가서 이건 파워가 엄청 세가지고 괜찮을거야. 오! 야 템지가 왜이래.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Back system activated. Back system off.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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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또 죽겠다. 야, 나 light off. 아 말도 안 되게 두 번이나 죽었어. 아 뭐야 이거. 아유 야 죽어 임마. 아유 씨 귀찮아. Bat system activated. Bat system off. 귀찮아 귀찮아. 조준하는 것도 귀찮아. 아유 조준 조준도 귀찮은데. Bat system off. 시스템 액티베이티드. 밧 시스템 오프. 저렇게 있으니까 이게 머리통이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어? 아유 이상한 거 같다. 매매 단말기 회사 공지. 아 이건 아까 있던 거고요. 누카콜라 퀀텀 마케팅 첫 번째 단계는 다음 것 같습니다. 두 개의 15초짜리 텔레비전 광고, 네 개의 10초짜리 라디오 광고와 고속도로 광고판. 네 개, 두 개, 두 개씩이나 만들어? TV와 라디오에 내보낼 짧은 광고는 신제품의 파란 형광색을 강조하여 소비자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되 음료수 병은 밝은 조명 아래에 보여주지 않도록 합니다. 어? 밝은 조명 왜? 검은색 바탕에 아 밝은 걸 강조하기 위해서 빛이 나잖아요. 퀀텀이 빛나는 음료수죠. 어 마케팅 두 번째 단계 텔레비전 광고. 아 더 늘어나네 시간이. 아 점점 이렇게 점점 이렇게 공개하는 그런 그거네. 거시기네. 얘네들 경쟁사들이 뭐가 있는지 알아야지. 아마 뉴베가스의 그 선셋 파트렐라인가 뭔가 그거가 얘네의 경쟁사지 않았을까? 거기는 누카콜라 말고도 선셋 파트렐라도 꽤 많이 있죠. 먹고 죽으셔. 매일 한 번 똑같은 것 같아요. 라이트 온. 라이트 off. 소리가 계속 나는데. 저쪽으로 갈 게 아니라 이 옆으로 돌아서 가면 저기도 지금 바퀴벌레 지나가는 거 봤거든 내가. 야 여긴 바퀴벌레 정말 많다. 어 저기 있다. Bat system activated. Bat system off. Bat system activated. Bat system off. 승부. 한 방, 두 방, 세 방, 네 방. 한 방 더! 오케이! 자, 저거 지금 좀 지나간다! 아, 정말 바퀴벌레 지나가듯이 지나가네.
바퀴벌레가 날 수도 있지 않나? 그 날개가 있어가지고. 난 바퀴벌레 날아다니는 걸 한 번도 못 봤는데. 또 있네 여기. 여기는 다 뒤져봤죠? 한 마리가 지금 드럭드럭 으르르르르륵 거리는데. 여긴 아무것도 없나? 그래도 뒤질 건 뒤져봐야죠. 구석탱이에 막 뭔가 있을 수도 있어. 없어 근데. 괜히 뒤졌어. 잠시만요.